쌍비로 보는 축구 2019 K리그 1 7라운드의 축구화들을 소개합니다. 리그가 시작되고 한 달 반이 지난 후에야 홈 개막전을 치른 제주. 아쉽게 0-1로 패했지만 이창근의 선방만큼은 빛났습니다. 이날 이창근은 올 시즌 초 출시된 푸마원 19.1 파워팩을 신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개막 후 박용우, 로페즈 등이 신고 나온 축구화는 조금 다른데요. 스터드가 쇠로 되어 있는 SG 제품입니다. 추상급 축구화의 스터드 타입이 천연잔디, 인조잔디에서 쓸 수 있게 제작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범용성이 좋은 푸마. 하지만 습기가 많은 천연잔디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는 쇠 스터드가 더 유리합니다. 다이빙할 때 순간적으로 땅을 박차야 하는 일이 많은 골키퍼들이 SG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SG 타입의 스터드는 취향에 따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푸마원 19.1 믹스 파워팩에는 아웃솔의 컬러와 동일한 블루 컬러의 쇠 스터드가 제공되지만 이날 이창근은 일반적인 쇠 스터드를 장착했습니다. 수원과 대구의 경기에서는 90분 내내 노동건이 선방쇼를 펼쳤는데요. 올 시즌 K리그 4경기 1실점, 경기당 실점 부분에서 0.25골로 1위에 올라있습니다. 이창근과 마찬가지로 SG 스터드를 택한 노동건. 그가 신은 축구화는 지난해 출시된 나이키 TM4 레전드 7 레이즈돈 콘크리트 팩입니다. TM4는 전통적으로 천연가죽 축구화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7번째 시리즈에서는 힐컵과 턱 부분에 부분적으로 플라이니트를 사용하며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신작 TM4 레전드 8에서는 한층 더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어퍼의 천연가죽이 3D 텍스처로 제작돼 볼 터치감에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에 합격해 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민혁이 성남 소속으로 치르는 마지막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고 페널티킥도 유도하는 등 빼어난 활약을 펼쳐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김민혁이 신은 축구화는 슈팅에 특화된 축구화 나이키 팬텀 베놈 엘리트 게임 오버 팩이었습니다. 토탈 90에서 하이퍼 베놈 그리고 팬텀 베놈까지 강력한 슈팅과 피니쉬를 무기로 하는 선수들을 위해 나이키는 계속해서 사이로를 발전시켜왔는데요. 팬텀 베놈은 그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인사이드에 각기 다른 각도로 배치된 13개의 블레이드가 슈팅 시 임팩트를 극대화해주고 발등에 얹히는 강력한 슈팅이 터져나올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날 김민혁의 슈팅에도 팬텀 베놈이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축구에서 준비한 장비로 보는 축구 K리그 1 7라운드였습니다. 사진은 K리그 오피셜 포토 FA 포토스 제공. 저는 핫브리드였습니다. 장비로 보는 축구는 다음 라운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축구팬의 완소앱! 오늘의 K리그!